실수를 만회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래요. 우린 가끔 자신의 실수를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않나요? 아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를 찾아내고서야 겨우겨우 그 일을 잊으려고 하죠. 혹시 당신도 아까 했던 잘못에 대한 핑계거리 찾느라 잠을 못 이룰 것 같으세요? 오늘 그 실수는 애교로 봐드릴게요. 이제 그만 괴로웠던 장면은 잊고 내일에 대한 기분 좋은 예고편 같이 떠올려 보도록 해요.